먼저 감독님 인사 말씀 들으면서 얘기 시작해 보는 거 갈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 어두컴컴한 극장 안에서 이 한가로운 오후에 영화를 보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예,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땅에 와서 상영한다 그래서 어떤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영화를 보셨나 궁금해서 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땅의 여자를 만든 권우정입니다. 저도 큰 화면에서 땅의 여자 보기 되게 오랜만인데, 2009년에 만드시고, 또 그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대상 받으시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꽤 이제 2013년이라 그 사이에 되게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바로 작년 말에는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여기 영화 속에 2008년에 강산희 씨가 총선에 나가시는 것도 보이지만, 또 작년 봄에 또 총선도 그 다음 총선이 또 있었고, 또 그 또 보면 그 소희주 씨나 강산희 씨나 다 소를 이렇게 키우시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부재역파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네, 세 분이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우선 관객 여러분이 안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 개봉 때라고 막 영화제 때는 떡도려 오시고 밤도 선물해 주시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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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사실은 이제 관객가에 대한 감독보다도 그 이제 2009년, 2010년에 영화가 개봉되고 상영했을 때는 주인공 언니들이 이렇게 와서 관객분들 직접 만났었거든요. 네, 저보다도 그때 언니들하고의 지금 시간이 훨씬 더 달달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왕래를 가끔씩 하기는 하는데, 언니들 세 명이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세대이세요. 밑으로 젊은 여성 국민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세대기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급방을 또 가야에도 세우시고 이러셔서 열심히 또 공급방으로 이렇게 아이들 이런 공급방 활동들 하고 농사도 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희주 언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소도 키우시면서 아이도 임신하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아이가 4살이어서 어리지 다니고 있을 정도로 예, 이름이 남담비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갖고 비 좀 내리라 그래서 애 이름을 담비라고 지었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너무 눈비가 많이 와갖고서 문제라고 하셨을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러고 문지 언니는 여전히 투닥투닥 하시면서 예, 열심히 농사짓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어르신 관객들도 많이 오셔서 아마 그 강선희 씨 그 시어머님 안부라든지 또 그 영화 속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이렇게 더 추가로 소식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합천으로 내려오시진 않으셨지만 강선희 씨하고의 관계는 조금씩 풀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 때나 아니면 뭐 큰 차례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날이나 추석 있을 때에는 진주 이제 본가에서 어머니 만나 뵙고 그리고 전화 통화는 가끔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어쨌든 형부를 중심으로 있었던 관계가 형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그게 많이 제대로 잘 회복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바라시는 면들이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좀 조금씩 시간의 무게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그 처음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농민집회에 갔다가 이제 결국 진주에서 이렇게 막히셔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냥 톨게이트 앞에서 노래 부르시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시고 끝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부끄러워하시면서 부르셨던 이제 할머니분은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남동댁 일하시고 이제 농사 같이 희주 언니 품앗이 하셨던 분도 돌아가시니까 정말 이 농촌이라는 공간이 갈수록 이렇게 노령화되고 언니들이 여전히 새댁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분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면 정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농촌에서도 참. 예,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
객석에도 그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텐데요. 그 질문 있으시면 그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질문 생각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 사실 굉장히 가정 내에 꼭 이렇게 농촌 운동하시는 농민운동 하시는 분으로 한정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뭐 부부싸움이라든가 뭐 고부 갈등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내밀한 것마저도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다라는 거를 크게 의식하지 않으시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굉장히 친해졌어야 될 거라고 부모님이랑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 후쿠오카 가서 이렇게 뵈시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셨을 때는 그렇게 친밀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더구나 이제 땡볕에 농사하시는 분들을 그 찾아뵈러 가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다 일하는 손이 하나라도 아쉬울 텐데 이렇게 옆에서 찍고만 있으면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 만나시게 돼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친해지시고 작업을 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얘기해 놓고도 되게 관객분들이 많이 이제 놀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독립영화를 제가 뭐 돈이 있어서 물론 이제 펀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제작 기간이 총 3년이었어요. 3년의 기간 동안 편집하는 데 1년, 나머지 이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함께 했는데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카메라를 거의 들지 않고 그냥 농사꾼으로 저도 같이 그 언니들에게 뭐 주인공이라고 돈을 드리면서 배우값을 드리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니들만 찍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찍게 되다 보니까 이 언니들한테 그 감독이 아니라 이제 동생으로 그리고 또 가족들 안에서는 아 좀 농사하는데 같이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좀 친해져야지 가족들도 좀 오픈하시고 촬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전 작품이라는 땅에 하자 이전에 농가의 길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어쨌든 농촌이라는 사회는 한 사람의 인력도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처음부터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가서 찍기보다는 그분들과 좀 친해지는 방법으로 이제 1년 정도는 저랑 조연출이 들어가서 농사를 열심히 도와드리다가 도움보다는 민폐가 더 많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좀 친해지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그 1년 정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연출은 이제 영화를 배우러 왔더니 삽질만 늘고 팔뚝만 두꺼워졌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런 일상을 좀 밀착한 다큐들 같은 경우에 주인공들이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언니들도 의식은 하지만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넌 찍어도 그래, 찍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부끄러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 가정에서의 좀 친밀함들이 네가 어쨌든 여기서 농사만 지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카메라를 그 언니들이나 가족분들한테 들이대도 언니들 아 그래 너 또 찍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가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주 언니의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언니하고 한번 또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창성부에 대한 섭섭함을 좀 카메라가 찍으면서 그러니까 좀 그 언니의 좀 든든한 지원군 같았대요 제가. 이 남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둘만 있을 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언니가 훨씬 좀 더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저한테 많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작업을 하는 기간들에서 촬영 기간이 길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언니들하고 좀 친해지는 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카메라가 일상의 뭐 침입자나 방해
되기보다는 응원군이 되었다는 게 더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이 영화 역할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없으신가요? 아무 때나 편하게 예. 편하시면 편하게 걸터 앉으셔도 괜찮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좋으신데요. 네, 듣는 내내 좀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어떤 심정적인 계기 같은 게 사실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생각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빠듯한 환경이라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우울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뭐 농사에 대해서 사실 큰 비전이 좀 안 보인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그런지 그분들도 계속 그런 거에 되게 걱정을 많이 갖고 계신지 또 뭐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 근데 감독님 사실은 굉장히 농촌 문제를 다룬 다큐를 굉장히 오래 찍으셨잖아요. 근데 거의 2001년 뭐 이럴 때부터 여러 편 뭐 농가 일기 외에도 그죠. 뭐 농장 보고서 형식의 얘기를 많이 치웠고 얘기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GV에서 제가 농업 정책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전문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대변해야 될 때 입장이 조금 애매할 때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00년부터 이렇게 농촌 관련 다큐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시작은 좀 되게 우연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르신들도 첨단줄을 잘 껴야 된다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독립 영화라는 걸 애매하게 알 때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사실 젊은 분들이 또 어떤 또 새로운 꿈을 갖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학교 선배분들 몇몇 분이 제가 농활 들어갔던 마을에 이렇게 귀촌을 하시고 이렇게 운촌이나 뭐 희촌이나 선현이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에게 우연하게 소식을 전해준 게 제가 농활 들어갔던 마을에 2002년, 2004년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젊은 한 농사꾼 한 세네 분이 자살하신 거예요. 부채가 뼈덕이 되시다 보니까 갑자기 오렌지가 확 들어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많이 받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려야겠다는 게 저희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 알려지는 부분들은 사실 되게 많이 미약했었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다큐를 좀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농업 정책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제 농업 정책이 초반에 뭐냐면 그 젊은 농사꾼들을 어떻게 보면 정착시키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 투자 비용을 막 대주는 거예요. 몇 억씩 투자 비용을 대주다가 빚이잖아요. 네, 그게 빚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들어지는 생산물에 대한 가격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되거나 가격 보장이 안 되면 그게 다 덜컥 다 큰 빚이 되니까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제가 그거를 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뭐냐면 농촌이라는 데가 어렵다라는 거 사실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농촌이라는 거 참 어렵고 뭐 돌아가신 농민도 많고 갈수록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농촌이라는 공간과 지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다 농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고향이 그런 있는데 지금 저의 이제 저 세대 저 밑에 세대들은 농촌이라는 데를 아예 겪어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서적 괴리감 그게 더 저한테는 더 갈수록 더 문제이지 않을까. 농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좀 방향을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방향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 이제 4년에 농가일기라는 제가 농가를 들어왔던 마을에 그때 총각이었는데 결혼을 하셔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의 1년의 삶을 좀 팔로우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이어가다 보니까 아 저도 여성이고 농촌에선 사실 진짜 남성농민도 어렵지만 여성농민들은 애 키우고 농사 짓고 또 이런 모든 세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땅의 여자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하셨던 농촌이라는 지금도 사실은 깝깝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들한테 맨날 언니들 그럼 지금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꿈이나 대안을 갖고 계속 사시냐라는 되게 저도 답답하게 언니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거였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쨌든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어떤 자기 자신 갖고 있는 꿈에 대한 것들을 계속 현실화해서 풀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농촌에 꼭 농사만 지러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엔게이지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시하고 농민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거 받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농촌이라는 공간이 일단 먹거리 자체는 풍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먹는 엔게이지수가 너무 높고 또 우주에 이렇게 보여지는 엔게이지수가 너무 높은데 농촌은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게 뭐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엔게이지수에 의한 스트레스가 도시보다 덜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가지는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요새 애들 그런 데 어린이집 가면 너 몇 평 살아? 이러니 얘 17평짜리 아파트 사는 20 그런 것들을 갖고 농촌에서 투닥투닥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서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좀 덜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여전히 유효한 공동체라는 힘이 있죠. 그게 그래도 도시보다 농촌이나 공간에서 영리들의 그 힘든 커뮤니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 때 언니들한테 사실 그런 질문 하신 그 관객분들한테 언니들이 어떤 것든 상관없으니까 농촌으로만 들어오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농촌은 살아갈 힘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언니들이 말하는 대답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긍정적인 답일 것 같아요. 네. 네, 다 되셨죠? 저도 감독님 말씀에 동의를 공감이 많이 되는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무슨 경제인주화 이런 공약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그런 와중에도 또 FTA가 비준되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농업이나 농촌 관련한 공약은 거의 별로 없고 화제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이 또 땅의 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알게 된 세 분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농민들이 눈에 밟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감독님 말씀한 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굳이 질문이 아니셔도요 같이 영화 보고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기 손 들어주셨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그냥 가느라고 하니까 너무 염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쫓아서 막 열심히 뛰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별로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영화를 찍으시라고 참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아주 굉장한 그 영화 속에서 아주 그 건강한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상당히 아주 평소에 그 농민 그 시위라든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그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봐왔던 것을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국 영상자료원에 제가 자주 오는데요. 참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 그 감독님께서는 정말로 그 이런 그 화두를 가지고
정말로 계속 매진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런 그 건강한 이런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들은 더 이걸 감상하면서 또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김에 이런 건 마지막에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땅에 그 이후에 신작 작업 그런 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맥락상 어떤 또 새로 건강한 기운을 줄 수 있는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지금 이렇게 준비 중이신 작업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도 돈 쫓고 싶은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근황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땅의 여자의 GV 때 많이 이제 어떤 영화 다음에 찍을 거냐 해서 사실 제가 막 아, 농촌 뭐 3부작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땅의 여자 2부작 3부작으로 실제 정말로 이제 그 아까 이제 돌아가시는 계속 이 여성 농민분들이라든가 그 농촌에서 이제 솔직히 10년이 지나면 농촌은 어떤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고령화 돼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제가 참 요새 되게 이 가끔 이제 땅의 여자 집을 간간히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영화를 사실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던 싱글이었었어요. 네, 싱글이었었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이후에 겪고 나서 상 받고 복 터졌네 이러면서 연애 복 터져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땅의 여자는 어떻게 보면 도시 여성이 그 이 영화에 대해 이 언니들이 농촌 여성들의 도시 여성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떤 좀 다른 입장, 다른 가치로 이 언니들한테 접근을 했다라면 실제로 그 언니들의 그 어려움들을 가까이서 봤다고 하지만 지금에서 정말 느끼겠는 거예요. 그 어떤 언니들도 이제 꿈하고 이 현실 안에서 계속 그 갈팡질팡 하시잖아요. 저 또한 지금이 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막 웃어가면서 언니 옛날에 언니들의 모습을 다 이해 못한 것에서 미안하다고 막 이랬을 정도로 그래서 순간순간 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 현실 안에서 사실 돈을 쫓고 싶은데 그 쫓는 부분에 대한 저와에게 가치의 고민 그렇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사실 저도 지금 많이 갈팡질팡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말했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가진 또 긍정적 에너지, 아, 내가 해야 되는 복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많이 여건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뭐 돌 갓 지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농촌으로 다시 생활을 혼자 하면서 갈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독립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향이나 아니면 좀 다른 색깔을 갖고 또 찍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는 뭐 제가 찍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 뭐냐면요. 감독이 자신의 삶의 변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영화도 바뀌더라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좀 더 넓어지면 좀 더 그 그릇에 맞는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제가 또 지금 이제 변화된 지점들을 또 그 영화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또 다음 영화에서는 기대하고 또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감독님께 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감독님 처음 뵀을 때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으신 아가씨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인 변화들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 눈갈기 그리고 이 땅의 여자에서 감독님 계속 이렇게 농촌에서 가정을 일구고 사시는 분들의 삶을 쫓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홀몸으로 이렇게 카메라 뒤로 가서 이렇게 보셨을 때의 생각과 이제 감독님은 그 이후에 이제 도시에서지만 어쨌든 가정을 가지시고 아이를 가지셨을 때 지금 와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땅의 여자에서
라는 사람들의 또 구체적인 어떤 이해결 이런 것에서 달라지신 게 있는지 사실은 이제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처음 뵙는 관객님들도 계시고 사실은 촬영을 해서 뭐 인터넷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사적인 내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처음에 여쭤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아 역시나 그렇구나 어떤 삶이 바뀌면 영화가 바뀌기도 하고 또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삶이 바뀌는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힘들기는 힘드시죠. 농사 영화도 농사처럼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니까 또 그렇죠. 마찬가지로 삶 중고를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저의 선배 영화 감독들이 있으니까 이제 애기를 키우는 감독들한테 전화해서 언니 너무 힘들어 했더니 네 작업한 것보다 더 힘들지 그래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진짜 정말 그 지금 저번 대 선배님들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아 그 땅에 사는 언니들이 정말 힘들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정말 현실에서 정말 투닥투닥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게 그냥 머리로서만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 또 다른 영화 찍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이 오히려 지금 많이 더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거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영화 보고 나서 느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셔도 좋고요. 혹시 뭐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감독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관객 여러분께 같이 오늘 얘기하시고 싶었는데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계속 얘기가 연결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 내가 왜 이 젊고 화려했던 시절에 이 독립영화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가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영화를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동력은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뭐 원앙설처럼 대박 치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법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사실은 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눈에 띄는 소재, 눈에 띄는 어떤 연출력 아니면 뭔가 세상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영화를 찍었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왔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흥행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존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은 여전히 제 영화에 나오지만 저는 그 안에서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계속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땅의 여자 이전에 농가 얘기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 안에서 녹록지 않지만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 또 역으로 저에게도 힘이 되고 그게 또 관객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그냥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안에서 팍팍함들 안에서 조금은 좀 몽상가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를 제가 받고 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영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라는 것들을 어쨌든 제가 오랜 기간 해온 만큼 또 그 안에서 제가 제 그릇이 그렇게 변화한 만큼 또 이후에도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조금은 낯섦이 이제는 익숙함으로 변하는 시대들이 오겠죠. 계속 그 시대에 다양성 또 그런 어떤 농촌영화도 있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또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나 아니면 공감대를 좀 같이
가져가시면서 계속 그렇게 지지해 주셨으면 또 한 번 또 채찍도 해주시면서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문제점도 비판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마음이 되기 전에 꼭 영화 시작하겠다 이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그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뵙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이 지금 관객과의 대화 치고 또 이어서 3시 30분부터 방금 이렇게 영화 보고 얘기 나눠주신 권우정 감독님 그리고 또 저녁에 상영될 전장에서 나는이라는 영화 만드신 김미영 감독님 그리고 또 이 땅의 여자 처음 소개됐던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AND 펀드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홍윤숙 프로그래머님과 또 땅의 여자가 대상을 받았던 서울독립영화제 조영석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지난 약 10년간의 독립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긴 시간 얘기하셔야 되니까 감독님이 조금 잠깐 쉬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관심 있으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다음 자리도 참여하셔서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날씨 좋은 일요일에 껌껌한 극장에서 와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래도 아마 감독님의 입계알 같은 속 깊은 얘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상영 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